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활동 2학년 2학기 106쪽 네모형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겠습니다. 진달래야 선생님께 학교 친구 높임말을 적어 보겠습니다. 진달래야 지읒은 1번 모서리에 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3번 4번의 니은을 적습니다. 달자 디귿 1번 2번 쪽으로 약간 빛이 올립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짓고 리을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렛자 리을 1번, 3번, 4분 쪽으로 약간 빛이 올립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야자 이응 1번, 3번 가운데 적습니다. 2분 4분에 길게 세로액을 적고 2분의 하나, 4분의 하나 점을 찍습니다. 시옷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세로액을 짧게 긋고 니은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생자 시옷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짧게 조금 더 길게 4분의 2형을 동그랗게 적습니다. 님자 1번, 2번 쪽으로 약간 빛이 올립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 깨자 쌍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적고요. 짧게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학교 히읗은 1번, 3번에 조금 들어갑니다. 받침이기 때문에 짧게 긋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교자 기역은 1번, 2번, 4번 쪽으로 내리고 요자를 3, 4분에 적습니다. 친구 치엿은 1번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니은을 3, 4분에 적습니다. 굿자 기역 1번, 2번 중심 쪽으로 비춰내립니다. 가로선을 길게 가로획을 길게 긋고 굿자 그 다음 높임말을 적어보겠습니다. 니은은 1번, 2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피읍은 1번, 3번,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임자 이형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미음은 4번에 적습니다. 미음 1번에 모서리에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 짧게 긋고 리을을 4분에 적습니다. 중심선 위에서 이형을 동그랗게 적고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3, 4분의 반반씩 리을을 나누어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니은 부분, 이 부분은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진짜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의 글자의 특징은 3, 4번에 받침이 옵니다. 달자, 디귿의 끝부분을 아예 붙였습니다. 리을의 간격을 갖게 하고요. 달자도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렛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새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을의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약간 넓겠습니다. 야자는 마찬가지 기울인 새 모형이 되겠네요. 이응은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이 부분 이응도 마찬가지 약간 둥글게 적고요. 선생님 생자에 있어서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선생님 모두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깨자는 기울인 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기억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자 학자는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고요. 교자는 기억의 이 부분 약간 끝부분을 비스듬하게 그었습니다. 바른 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 모형의 글자는 받침이 없고 모음이 3, 4분의 오, 요, 으가 오는 경우는 바른 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진짜도 마찬가지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후자는 기억의 이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중심으로 내려 적습니다. 후자는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높임말을 할때 높자 또 마찬가지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마른 모형 글자의 특징은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자음이 옵니다. 그 다음 임자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말자도 마찬가지 네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을자는 받침이 있고 1, 2분의 자음이 오는 경우라서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을 간격을 갖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106쪽 네모형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